Hola, buenas, Ana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저희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점심에 빠에야 해먹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치마도 입고 집에서 빠에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엄청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요즘에 그 가루 요리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가루를 사용을 해서 빠에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오늘 빠에야 만들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재료 소개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저는 가루 요리사이기 때문에 빠에야 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스페인에서 제가 일전에 사온 거예요. 빠에야 발렌시아나 콘 아사프란이라고 써있는 이 사프란이 아예 첨가가 되어 있는 가루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 안에는 하나씩 이렇게 샤시로 되어 있어요. 봉지로. 근데 이거 네이버에 빠에야 가루라고 검색을 하니까 요거보다 더 유명한 브랜드 있거든요. 그거 한국에서 지금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격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 봉지는 4인분이에요. 그래서 한 봉지 다 쓰면은 4명이서 먹을 수 있는 빠에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류는 엄청 많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빠에야 발렌시아나라고 하는 건데, 빠에야가 원래 발렌시아 음식이거든요. 근데 발렌시아에서는 주로 이렇게 토끼고기, 완두콩 이런 야채를 많이 넣고, 토끼고기도 좀 특이하죠. 그리고 달팽이 넣어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에도 그려져 있죠. 근데 이제 여행하면서 주로 드시는 거는 해산물 빠에야, 주로 빠에야 마리스코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요리할 거는 믹스다라고 해서 해산물이랑 고기 육류와 같이 섞여져 있는 걸 요리할 건데, 맛은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집에 갖고 있는 게 요 발렌시아나 키트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준비물은 해산물이에요. 해산물이랑 고기랑 같이 육류랑 넣을 건데, 육류는 집에 그냥 있는 닭가슴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해산물을 사야겠다 하고 어젯밤에 나갔다 왔죠. 근데 이것저것 사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막 홍합도 조금, 새우도 조금, 오징어도 조금, 그래서 막 조금 살라고 하니까 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걸 샀습니다. 짜란. 해물탕 팩을 사버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홍합도 들어있고, 오징어를 대체할 문어도 있고, 백합, 조개류도 있고, 명태 고니. 고니를 넣은 빠에야? 뭐 어쨌든 나중에 생략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우도 들어있어가지고, 요거 6천 얼마 했거든요? 요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이랑 빠에야 가루가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냉장고 털면 돼요. 뭐 양파, 그리고 피망이나 뭐 파프리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쌀은 한국인이면 다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쌀까지 있으면 모로 갈은 빠에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요 녀석 덕분에. 그래서 저도 빠에야 지금 사실 한 두 번째 만들어 보는 건데, 요 가루의 힘을 빌려서 한번 만들어 보러 갈게요.
지금 저는 이 파이어 봉지 뒤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요리하고 있거든요. 1번이 소프레일 엔 우나 파이어 에 포이오 이 엔 꺼네오 아스타케 에스테무이 도라도 라고 써있어요. 이거 했어요. 꺼네오 토끼는 없고 그냥 파이어 팬에다가 치킨을 단단해질까지 약간 볶듯이 구워라 했고, 그리고 아 콘티누아시온을 요가라 요리도라디냐들이 토마토랑 채소 넣고 볶았죠. 그 다음에 잘 에모벨 위에 걸러있으면 그냥 잘 저어주세요. 이게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치킨이랑 채소가 한처럼 잘 섞이게 저어달라. 그 다음에 아니아디라 아구아 하래요. 물이랑 이 쌀의 비율은 물이 2, 쌀이 1, 1대 2 비율로 그 다음에 요리가 되도록 냅두래요. 물 넣고 그러면은 이 봉지를 넣으래요. 이 안에 있는 가루를.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까먹은 게 있었어요. 우리 해산물 파이어랑 그 치킨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믹스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어 썰어놓은 거 까먹어서 문어도 지금 빠르게 넣겠습니다. 해산물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고 홍합씨도 물 곧 부을 거니까 그냥 다 때려 넣겠습니다. 홍합이랑 지금 밥이랑 쌀이랑 물이랑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파이어 가루. 일단 봉투를 열자마자 엄청난 향신료 냄새가 엄청났어요. 약간 밝은 라면 소스? 진짜 라면 가루 같은데? 어쨌든 되게 조금인 것 같은데 이게 무려 4인분의 가루입니다. 이제 요거를 잘 저어줘야겠죠? 파이어 냄새를 맡고 놀러온 삼시가! 짠! 제가 이제 해산물 자리까지 잡았습니다. 새우 넣고 여기 이렇게 홍합 쪼르르 해서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20분. 지금이 12시 45분이에요. 그래서 1시 5분쯤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5분이 지났습니다. 문을 열어보죠. 그럴듯하죠? 약간 안 섞인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하얀 색깔 잘 숨기면 됩니다. 맛을 좀만 볼게요. 이제 5분쯤 들여가지고 제가 서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인분? 근데 기계 먹어요. 간다! 아, 여기서 놓치면 진짜 꿀잼! 오늘 제가 초대한 손님이 계세요. 제 시스타 에르마마 초대했습니다. 맛 평가를 부탁해볼게요. 짠! 완성된 비주얼입니다. 근데 딱 밥만 봐도 제가 그 아까 파이어 가루를 넣고 제대로 안 섞은 것 같아요.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조금 더 노랗고 이런 모습들이. 파이어 팬은 아니지만 후라이팬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진짜 파이어 전통집감 이제 나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빙을 하거든요. 섞어가지고 그런 걸 할 건데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조심하실 게 이 숟가락 아까 썼거든요. 그 파이어 가루 섞을 때 노래진 거 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방에 하얀 타일 같은 거 있다면 거기에 절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 익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도 살짝 원래는 누룽지처럼 만들면 좋은데 제가 그 정도 요리 짬은 안 되고 일단 제 동생에게. 제 동생은 홍합을 안 먹어요. 아 더운 날 너무 안 짜요. 역시 좀 싱거워요. 왜지? 싱거워요? 네.
스페인에서 먹은 파에야보다 많이 싱거워요. 근데 그때는 짜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그쵸. 스페인 거는 너무 짰고요. 심장이 쪄지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건 좀 싱겁다고 하네요. 스페인보다는 쌀이 좀 더 잘 익었어요. 아 맞아요. 아 스페인에서는 그 쌀이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원래 그렇게 먹는 게 전통 방법이어가지고 소금을 넣으니까 좀 괜찮아요. 아, 소금을 넣으면 좀 더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리하실 때 소금 많이 넣으세요. 낭낭하게.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이렇게 아나의 빠이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다 먹었어요. 전 거의 다 먹었죠.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나쁘진 않았는데 아쉬웠던 건 소금을 더 많이 넣을 것과 다음번에는 치킨 스톡을 꼭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스페인 음식점들 막 이태원에 몇 군데 있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6,000원짜리 그 빠이야 가루 주문하셔가지고 직접 만드는 거 저는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집에서 빠이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스타 루에고.